20대 총선에서 대구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커지면서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여 대구의 정치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에 이어서 취약전 영유아 조사도 이달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송의 마을 회관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을 계기로 경상북도가 도내 7천여 개 노인정에 CCTV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농업법인을 감사한 결과 과수원 땅에 골프 연습장을 짓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 동안에는 봄 기운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봄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요. 이 비는 5에서 20mm가량 더 내리다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만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로 인해 열흘 넘게 이어지던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가 됐고요. 공기 상태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던 어제보다는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 완연한 봄 날씨 즐기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대구의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채워진다는 말인데 대구의 정치력 약화로 각종 현안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의 새누리당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절반인 6명이 공천 탈락됐습니다. 여기에는 서상기, 주호영, 삼선의 중진 의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항구, 이종진 의원까지 포함하면 최소 8명이 초선 의원으로 교체됩니다. 현재 세 곳에서 현역 의원을 포함해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현역 의원 교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19대 총선 때 현역 7명을 교체했던 것보다 물갈이 폭이 훨씁 커지게 됐습니다. 정치 혁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이번 공천이 계파 간 싸움의 결과물로 비춰지면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의해서 대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가 뽑힌다면 선거라고 하는 본질이 사라지고 지역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본질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같은 대규모 물갈이는 대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조차 뽑히기 힘들어 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서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장 상상 파트너리가 나와봐야 발전하는 거지 계속 물갈이만 계속 시켜가지고 대구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도 듭니다. 시민들이 당연히 엄청난 사랑이 정당에서 안용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반면 김무성 대표의 고향인 부산은 새누리당 현역 의원 모두 공천을 받거나 경선에 포함돼 대구와 확연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부산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문제 등 각종 현안 추진에서 지역 정치권이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단체가 한 예비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 선언을 했다는 현수막을 게재하고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예비 후보 언론 담당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는 총회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구성원 전체 의사를 모은 뒤 지지 여부를 공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농업법인을 감사한 결과 관리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수원 땅에 골프 연습장을 짓는가 하면 법인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한 농촌에 있는 실외 골프 연습장입니다. 이곳은 원래 과수원 땅이지만
A 농업법인이 이곳에 농업의 범위를 벗어난 골프연습장 시설을 지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인은 농지로 구입하면서 수백만 원의 세금 혜택도 받았습니다. 해당 농업법인은 골프장 설립 당시 모호한 법규정 때문에 위법 사실인 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영농자법인이라는 어떤 간판만으로 그게 잘못됐다면 처음부터 그러면 영농자법인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되고 제일 보호는 변경하러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고 관리하러 또 법인 설립 요건 등 관련법을 위반한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위군 등 경북 6개 시군도 이번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우리가 보호주는 그런 영농조합법인이 아닌데 등기등본 가져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거든요. 그냥 뭐 운영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하다 보니까. 감사원은 또 이른바 농업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국 20개 법인도 적발했습니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영세한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적 농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0년에 마련된 농업법인 제도. 하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농업법인의 행태에다 허술한 농정당국의 관리 탓에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에 이어서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조사도 이달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아버지의 폭행과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집을 나온 11살 박모양을 비롯해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신원영 군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 칠곡에서는 20대 부부가 2살에서 5살 사이의 자녀 4명을 수시로 때리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애들은 사실 건강 상태는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또래에 비해서 체격도 상당히 왜소하고 그다음에 많이 약해 보입니다.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로 학대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취학 전 연령의 영유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7세 이하 피해 아동 중 28%가 6세 이하, 사망한 경우 또한 6세 이하가 65%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는 이달부터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4세에서 6세 아동에 대한 양육 환경 조사를 벌여 소재가 확실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이 수사할 방침입니다. 근데 그것도 국가에서 다 하기로 약속하고 의무를 한 상황인데도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의료적 방임에 해당되는 거죠, 이미.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빨리 국가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영유아의 경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피해가 노출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학대 행위 발견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청송의 마을 회관에서 발생한 농약 수주 사건을 계기로 경상북도가 도내 7천여 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예천의 한 농촌마을 노인정입니다. 동네 대소사를 논의하는 마을 회관을 겸하고 있는데 경로당 바깥과 안쪽 거실에 CCTV가 한 대씩 작동 중입니다. 주민들은 CCTV를 외딴 농촌의 든든한 파수꾼으로 평가했습니다. 도시도 그렇고 여기 CCTV 알면 도둑도 붙들지 못하더라고. 마을 전체를 봐서라도 중심 골목에 하나 이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도 붙들린다. 지난해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이후 노인정 CCTV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실제 설치로 이어진 곳은 극히 드뭅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도내 노인정 7천여 곳 전체에 CCTV 실태를 조사 중인데 설치된 곳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 CCTV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농촌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 안팎의 사소한 일상들이 모두 촬영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돼야만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령의 주민들은 사건 직후 대도시 자녀들의 집으로 피신하면서 주민 탐문을 토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대낮에 40대 주부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사건이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들의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환 기자입니다. 포항 북구의 한 현금 인출기로 마스크를 쓴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들어옵니다. CCTV를 의식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포항시 남구 지곡동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은 용의자입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을 바라보는 CCTV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이 초동수사에 애를 먹으면서 공개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발생 현장 주변 CCTV 및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는 한편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은행 CCTV를 확보하여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키 175cm가량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4,50대로 추정하고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형마트 측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땅 소유주와 CCTV 설치 방안을 논의해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경상북도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 백신 산업을 살펴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방 인프라 구축으로 화장품 산업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한 경산시. 대구 한의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체의 화장품 관련 생산과 기술 지원을 통해 화장품 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이 같은 화장품 산업 기반이 경상북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확대됩니다. 경상북도는 20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고 경산에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화장품 특화 산업단지도 만듭니다. 정확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 학교는 기술 기반으로 풀어주고 정부는 또 시설 거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풀어줌으로 해서 그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 연평균 18%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시장을 비롯해 인도와 남미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화장품 한류 바람을 토대로 화장품 수출 전진 기지로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질 높은 그런 R&D를 통해서 세계의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화장품 제품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 목적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1%가 넘는 백신 산업도 경북의 신성장 동력의 한 축입니다. 안동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과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 개원으로 관련 산업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SK케미칼이 4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국가 백신 산업 클러스터가 안동에 조성되면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해외 의존도가 55%나 되는 백신 산업. 앞으로 백신 생산 R&D 확보와 백신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 민간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야만 국내 백신의 자급자족 시스템을 확보하고 백신 수출에도 나선다는 경상북도의 전략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소비는 줄고 있는데 수확량은 늘고 우리 농업의 큰 고민거리 쌀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공용 쌀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 쌀 산업의 활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진열대가 즉석밥 제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냥 밥은 물론 햄과 김치, 카레, 국밥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습니다. 먹기도 간편하고 좀 보기에도 좀 깔끔해서 먹기 좀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추세와 맞물려 즉석밥과 간편식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가공용 쌀 소비량은 늘고 있습니다. 가공산업이 쌀 소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도시락이나 떡, 술 등 쌀 가공식품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을 늘리는 것도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주와 안동 의성에서 미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올 들어 이미 50톤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경북 지역 쌀 수출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생산량이 많이 늘다 보니 쌀값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가격도 경쟁할 만하고 품질 면에서는 우수하기 때문에 수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가공산업과 수출 확대로 쌀농업의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수출액은 5억 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가 줄었고 경북 지역의 수출액은 28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5%나 줄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철강과 금속 제품 수출이 줄었고 경북은 전기전자 제품과 철강 제품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 비중은 중국이 28%, 미국 21%, 동남아가 20% 등의 순이었는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보다 40%나 늘었지만 동남아와 중국으로의 수출이 20%가량 줄었습니다. 개명대학교가 지난해 대구 마이스 산업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4,100억 원의 직접 지출 효과와 1조 700억 원의 간접 지출 효과 그리고 6,9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개 나라 4만 7천여 명이 참석했던 세계 물포럼을 비롯해 60건의 국제회의가 열려 8만 5천여 명이 대구를 방문했고 55건의 전시 이벤트에는 121만여 명이 참가한 데 따른 겁니다. 특히 국제회의 개최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5,500여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이 세계 뇌주간을 맞아 내일 오후 1시부터 뇌연구에 대한 공개 강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뇌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뇌연구원은 디지스트를 비롯해서 대구 가톨릭대 뇌공학연구소 등 5개 기관과 공동으로 뇌의 빅데이터 해석 등 뇌연구와 관련된 공개 강연을 개최합니다. 또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3D 뇌모형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교사와 부모를 위한 인지기능 검사와 뇌건강 워크숍을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대구시가 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소액 장기 미환급금을 대상으로 납세자에게 기부 신청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문에 기부 신청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대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억 7,400만 원이고 소액 미환급금은 1만 5천여 건에 6,400여만 원 규모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 사업에 영천시 서부동지구, 김천시 대신지구, 의성군 화전지구 등 모두 3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지구당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 개선, 보안 등과 CCTV, 안전부스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 지역의 수출은 20억 4,400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중국의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매출 증가가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달 수입도 7억 9천만 달러로 한 해 전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역시 스마트폰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전자부 부품의 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시설관리공단과 당나무 융복합협동조합이 남천과 송엽국, 장미 등 5천 그루의 묘목을 1인당 두 그루씩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나눠줍니다. 또 전통 한지문화 저변문화 확대를 위해서 닭풀 씨앗 5천 개를 무료로 나눠주고 제기 만들기와 한지공예 전시 행사도 열립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토론회가 오늘 오후 4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대구 상공회의소와 경영자 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주관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주요 기관이 참가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 기관 간 공감대 형성과 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구 삼성라이온즈파크가 내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개장식은 내일 낮 12시 반부터 시작되고 시도지사와 삼성 관계자 등 모두 2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수와 테이프 커팅, 야구장 투어,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개장 행사 이어서 삼성라이온즈 레전드 선수단과 연예인 야구단의 친선 경기가 이어지고 경기 수익금의 일부는 유소년 야구단에 기증하는 발전기금 전달식도 열립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4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1,6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고 2만 4천여 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5에서 20mm가량 더 내리다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로 인해 열흘 넘게 이어지던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됐고요. 대기 상태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영천의 아침 기온 9도로 어제보다 높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 아침 기온 7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이나 높겠고요. 낮에는 12도선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울진은 아침과 낮 기온이 같겠고요. 포항은 아침보다 1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등산 계획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국의 등산지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완연한 봄날씨 즐기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